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여민 이사님. 아, 최근에 지역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각국의 군비 경쟁을 벌이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방산 업체들 주목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앞에서 좀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2차 전지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시속 게임 속에서 지금 방산 섹터에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좀 이슈가 있고 국내에서도 좀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이제 미국에서 경선 레이스가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공화당 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선을 좀 벌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좀 발언을 좀 상당히 강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나토 회원국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방위 예산비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적정이 이제 2%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예산에서 2%를 채우지 않은 지금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어떤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제가 볼 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위 예산비를 좀 늘려라는 부분들, 이러지 않으면 뭐 러시아를 좀 부추기겠다, 공격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러한 좀 핵폭탄급 발언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돼서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특히 유럽이 좀 대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 국가들이 뭐 1년 안에 방위 특히 이제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증액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방산에 대한 부분들 지금 주목이 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진을 좀 거치면서 방산 업체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다시 집중이 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확실히 작년 4분기 작년의 실적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잠정 실적이 한 3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2,400억 정도가 되면서 확실히 뭐 제가 볼 때는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2022년부터 시작된 수주 랠리가 2023년 좀 정점을 찍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뭐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올해도 이러한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폴란드 쪽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뭐 작년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좀 각국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수출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KF21이라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최초 양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수주 가이던스를 좀 더 올리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방산업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 결국 이제 숫자로서 실적으로서 좀 증명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이, 이 한화그룹 자체가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 방산과 관련돼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좀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에서 뭐 건설기기라든지 혹은 뭐 이제 IT 쪽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집중이 되었던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변압기 수출 뭐 작년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만, 이러한 좀 뉴스를 통해서 이제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중동에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방산 시장에 새로운 어떤 국가로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하나 에어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어떤 사우디아라비아의 MOU를 통해서 결국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을 좀 개척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2030년까지 군수품의 50%를 현지 생산하겠다는 어떤 목표까지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에도 좀 공장을 짓는 혹은 뭐 그와 관련된 좀 무기 체계를 갖추는 좀 그러한 장기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해외에 대한 이슈, 여기에 또 국내에서는 실적에 대한 이슈까지 좀 같이 더해지는 상황, 특히 여기서 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주목해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방산 업체들 실적으로 지금 실력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수치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와 한화그룹주 관련돼서 살펴봤고요. 수주 모멘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자, 2차 전지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좀 이제 사도 되나요? 지금 2차 전지주들을 많이들 보유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로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2차 전지주들 단기 악재로 인해서 많이 눌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의 약재는 판매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런 줄어든 판매량에 의해서 기존 2차전지 대형주들,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 리튬 관련재주들, 그리고 소재주들까지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 종목들, 코스피 종목들 할 것 없이 2차전지주들이 바닥권에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수급 전이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 그리고 시총이 크지 않은 테마성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왔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가상화폐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그 외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탄력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은 굉장히 모아가 볼 만한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AI 관련해서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꾸준히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속적으로 2차전지주들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2차전지주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하락한 여기에 뭐 리튬 관련주들이라든지 그중에서도 반도체, 소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 신규 매수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 그룹 주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도 있었죠. 그룹사들 전반적으로 이 신용등급 상향, 그리고 테슬라 등 미국 반도체 외에 이런 전기차 업체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대형주들의 상승,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장비주들, 소재주들의 좋은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보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악재, 판매 악재로는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이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2025년, 2030년까지는 꾸준히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외 인프라 부분,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ESS 같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 그래서 2차전지 소재주들 부분으로 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시기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2차전지주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재주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매수 구간이라는 말도 덧붙여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네, 저는 이제 방산 쪽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종목 중에 한 종목, 하나시스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한국 항공우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실적,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 한 2조 4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900억 정도가 좀 잠정 집계가 되면서,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2022년 대비 2023년 137% 좀 증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방위 산업 부분에서 특히 이제 대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들, 양산의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좀 실적을 이끌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ICT라고 하는 정보통신 기술 관련된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을 이끄는 데 견인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2022년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작년에 많이 좀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됐는데, 특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청궁 2 다기능 레이더 관련된 수출 계약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올해 좀 상당히 좋은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 청궁2 사우디아라비아 4조 원 정도의 지금 이제 수출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이 지금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이 어떤 수출 계약권을 좀 맡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통신 기술 관련된 부분들, 네트워크 솔루션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좀 접하게 되면서 4조 원 중에서 한 1조 3천억 정도의 수주액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아랍에미리트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수주가 좀 처음 시작됐고, 이제 두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좀 수주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 같은 경우 2022년에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실적 관련된 부분을 좀 충분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이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하고 지금 이제 방산 관련해서 MOU를 좀 맺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자체가 좀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군사 거의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군사비로만 지금 약 한 100조 이상을 지출하는 뭐 세계 5위 국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그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노릴 수 있는 하나그룹의 어떤 선전포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1월 4일 지금 전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한 급하게 좀 조정을 받았죠. 한 30% 정도 급하게 조정을 받고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이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뭐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좀 전고점을 넘어가는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2만 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중에서 한화 시스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중동 수주 모멘텀이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네, 저는 2차 전지 소재주들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2차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 2차전지주들이 낙폭이 굉장히 컸지만 2차전지 소재주들, 리튬주들 이런 회사들이 좀 더 낙폭이 컸다라고 본다면 이 밸류에이션 자체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런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들이 훨씬 컸죠. 하지만 이런 악재는 단기 악재에 불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근 들어서 이런 글로벌 배터리 수요 둔화 그리고 리튬값 하락으로 인해서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이런 관세청 통계나 해외 판매 등을 보게 된다면 지금은 판매량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판매량이 추가로 늘어난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단기로도 지금 우리가 충분히 접근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꾸준한 수요, 가토지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국내 대형 메이저 브랜드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MLCC용 이형 필름 전방산업 등에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신다면 기술력도 있고 또 한 가지 꾸준히 납품할 수 있는 대형 납품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상승 흐름, 그 외에도 기술력 그리고 꾸준한 납품처 까지 함께 본다면 지금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이 회사는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다. 단기 트레이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16만 4천 원, 목표가 18만 500원, 손절가 1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MLCC와 관련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점, 그리고 꾸준한 납품처가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18만 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